예, 저 역시 젊은 세대 입장에서 이번 정부의 그 대북관계 대처에 관한 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 정권의 시어머니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서 시누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버럭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우리 국민을 개로 그리고 우리 정부를 책임져야 할 주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정상국가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준의 천급한 담화에 우리 정부는 말 그대로 굴욕적으로 수용으로 화답하여 북한 퍼스트 정신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통일부는 교류협력법을 무리하게 적용시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고발하였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민간인 통제선 출입 승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이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버럭의 힘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취해야 할 상식적 행위는 대한민국을 윽박지르며 자신들의 치부를 우리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김씨 독재 정권이 지난 수십 년간 자행한 인권 유린과 잘못된 국가 운영 방식을 바로잡고 하루빨리 정상 국가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 역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을 위해 먼저 존재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서로 다르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확대하여 오늘날의 민주주의 발전을 일으켜왔습니다. 최근 당론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대표로서 소신을 밝힌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하고 이에 합리적 비판을 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의 발언마저 묵살한 민주당은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과 결이 다르다고 해서 어설픈 평화 논리로 자국민의 표현을 억압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못해 폭력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군 복무 중이신 우리 대한민국 청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